2015년도 이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주 성안길에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LTE로 현장 연결합니다. 조미애 기자 전해주시죠. 네, 2015년도 이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청주 성안길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서운 추위에도 새해를 맞이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상가들도 연말 특수를 겨냥해 불을 환하게 밝힌 채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만큼 조금은 들뜬 모습입니다. 아쉬움도 적지 않았던 한 해였던 만큼 새해를 맞는 소망과 다짐도 다양합니다. 시민 몇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소망을 좀 가지고 계세요? 올해 다들 시험 준비 때문에 공부를 할 예정이라서 다들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시민분들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이 좀 어떠세요? 이제 좀 설레이고요. 앞으로 새해에는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될때 원만한 대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메르스와 기상이변까지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잘 견뎌온 한 해였기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치권도 한 단계 성숙하고 경제 사정도 올해보다 더 나아지길 도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도전과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처럼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는 도민들의 열망이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청주 성안길에서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